아이들의 물놀이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바닥 분수의 물이 의심스럽다? 바닥 분수의 수질을 시민 불만 타파에서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각종 캠프들이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격에서부터 프로그램 내용, 운영진들까지 다양하고 천차만별인 어린이 캠프 현장으로 직접 출동했습니다. 학생 교육문화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이용시간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 그 현장으로 직접 출동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바닥 분수를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물놀이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바닥 분수. 이곳들의 수질 관리 상태를 시민 불만 타파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분수대에 갔었거든요. 근데 분수대 갔다가 오는데 조카들 몸에서 살짝 이렇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분수대 물이 청소를 하는지 아니면 어제 틀었던 물을 오늘 틀고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너무 좀 의심이 가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시원한 바닥 분수는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물놀이 장소로 인기가 높은데요. 시원하고 좋아요. 좋아요? 네. 일단 좀 시원하고 재밌어요. 재밌어요?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물도 마실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해.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606곳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서울 8곳을 비롯해 전국 22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되는가 하면 탁도와 산성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도 있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든가 기존의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피부염이 발생한다든가 심한 경우에는 물속에 존재하는 대장균 같은 장내 세균에 의해서 식중독 유사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들 바닥 분수에 대한 수질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서울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7, 8월은 월 2회 정기 점검과 주 2회 수시 점검을 하고 있고 주 3회 용도를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의 이야기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서울시내 바닥 분수를 시민 불만 타파 카메라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바닥 분수 옆에 설치된 이용 안내판을 보면 지난달 10일 최종적으로 실시한 수질 검사에 대한 결과가 게시되어 있었는데요. 월 2회 실시하기로 한 검사를 7월에는 한 번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곳의 바닥 분수의 수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은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과연 이곳의 수질 관리 상태는 어떨까요? 마침 수질검사 의뢰를 위해 채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실제로 이곳 바닥 분수에 대한 수질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 관리자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주 2회 정도 청소를 하고요. 주기적으로 그 물을 그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시내 주요 지역의 바닥 분수 수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대표적인 수경시설인 바닥 분수의 수질 검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pH, 탁도, 그 다음에 대장균을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수돗물이 아닌 뭐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3개 항목 외에 질산성 질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 이렇게 5개 항목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 해당 그 기관에서 물을 채수를 해오면 네. 저희가 이제 바로 당일날 네. 검사를 하는데 이제 물의 오염들을 확인할 수 있는 탁도와 대장균을 중심으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 시야하고 이 물하고 이제 완전히 섞여서 이제 반응 이제 상태로 들어가는. 특히 수질염의 지표로 이용되고 있는 대장균의 경우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식중독이나 수인성 전염병과 같은 질병에 감염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위장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형광이 나타나는 거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네, 그게 대장균. 형광색으로 보이는 것이 대장균에 오염된 물이라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서울시내 주요 바닥 분수의 물속 상태는 어떨까요? 다행히 점검 바닥 분수가
탁도와 산성도 그리고 대장균 수치 모두 정상 범위로 나타나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난해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도심 속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는 바닥 분수. 지난해 세균 분수에서 올해 다시 안전한 물놀이 시설로. 관리 주체는 똑같은데 수질 상태는 해마다 바뀌고 있는데요. 언제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물로 한결같은 관리와 감독이 요구됩니다. 여름방학에 가볼 만한 어린이 청소년 캠프. 다양한 종류와 내용의 캠프가 쏟아지고 있지만 막상 보내려 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캠프에 보내야 할지 선택도 어렵거니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학교 1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 다쳐서 올 수도 있고 또 거기 안에 그 시설이 또 어떻게 돼 있는지도 불안하고 안전사고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런 데 보내고 싶어도 사실 좀 보내기가 좀 그렇거든요. 이런 상황에는. 얼마 전에는 대안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전남 신안해상으로 떠난 무인도 체험 캠프에서 10대 학생 2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 역시 안전사고 예방 및 주의 소홀로 빚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관리한 인원이 터식병이라가지고 그리고 물놀이 할 수 없는 그 갯바위에서 물속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안전관리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상 주의 의무를 안 해가지고 그런 사고가 난 겁니다. 실제로 무분별한 캠프가 난립하고 있지만 일정한 기준과 검증 기간이 없어 캠프에 보내려 해도 학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한데요. 뭐 어디 관리하는 데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가격도 참 만만치 않거든요. 안전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사실 제가 받는 거는 종이 한 장이거든요. 종이 한 장에서 애들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만 나와 있지 그 아이들이 가서 직접 어떤 체험을 하는지 그리고 또 안전은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현재 새로 캠프를 신설할 경우 아무런 제재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요. 교육 목적 캠프의 경우만 관할 소재지 교육청에 신고 등록 후 관리 감독을 받을 뿐 무분별한 캠프가 난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해마다 안전사고 등 캠프에 대한 피해 사례가 늘어 2010년에는 156건, 2011년에는 225건으로 증가했는데요. 특히 여름방학인 7, 8월에 피해가 더욱 집중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국내 캠프의 경우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부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따라서 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대비책 마련은 현재로서는 준비된 바가 없고 대비책 마련이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어린이 청소년 대상 여름방학 극기체험 캠프를 찾아봤습니다. 한여름 대학별 아래서 참가 학생들이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극기체험 훈련이 한창이었는데요. 응급처치 장비와 그리고 이제 응급처치 자격증을 보유한 교관들을 배치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사고 났을 때 즉각적인 대처를 가능할 수 있게 하고요. 캠프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안전사고가 날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평소에 받아보지 못했던 생소한 훈련을 받고 있는 참가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걱정되었는데요. 제작진이 지켜보는 동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아찔한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캠프 내부 시설을 둘러봤는데요. 겉으로 보기에 위생 상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숙소 어느 곳에서도 화재 시 필요한 소화기 한 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참가 인원에 비해 샤워실이나 편의시설이 다소 부족해 보였으며 실내 공간이나 야외 훈련장 할 것 없이 그늘막이나 응급처치 시 필요한 장비가 눈에 띄지 않아 걱정스러웠습니다. 최근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캠프 시설과 운영에 관해 어떤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받고 있습니다.
분수련활동 인정 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져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적어도 인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문제는 캠프를 신설하거나 운영하는 기관의 자격심사와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관리, 감독 기관이 없다는 점인데요. 법적인 의무와 제도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지는 듯한 여름 오후, 한 청소년 전용 문화 여가시설. 회관 내 한쪽 구석에서 회관이 문을 닫는 6시가 넘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아, 이제 문 닫을 시간인데. 아쉽죠? 놀 데 없으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뭐 할까요? 집 가든지 또 따로 PC방 가는 애들도 있고 노래방 가는 애들도 있고. 인천 시내 동인천역 부근, 이곳에 한 청소년 전용 문화 여가 시설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몰려 있어 교육 특구라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몇 년 전 이곳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인현동 화재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학생들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아픈 추억이 있는 곳인데요. 이후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이곳에 청소년 전용 문화 여가 시설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6시까지니까 그 이후에 좀 시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너무 늦게까지 안 하고 이렇게 좀 일찍 끝나니까 그래서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왜요? 너무 짧아요. 6시까지라서. 이곳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용 시간이 짧아 아쉽다고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회관 내 학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시설의 하나인 당구장.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잠시 풀어놓고 재밌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좀 무르익을만 하니까 어느덧 점심시간. 점심시간에는 이용할 수가 없어서 학생들은 얼른 자리를 정리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딱 12시에 끝내주는 게 아니라 10분이나 15분 전에 끝내줘가지고 좀 덜한 시간이 좀 있어요. 이곳 청소년 전용 문화 여가 시설에서 인기 많은 또 하나의 장소, 바로 만화방인데요. 초등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폐관 시간인 저녁 6시가 가까워지자 학생들이 어김없이 쫓기듯 밖으로 나갑니다. 여기 이용 자주 하세요? 네, 자주 하는 편이에요. 시간을 고등학생도 배려해서 조금만 더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몇 시쯤? 한 9시... 너무 늦나? 6시가 되기도 전에 청소년 전용 문화 여가 시설은 거짓말처럼 썰렁하고 텅 빈 공간이 되었는데요. 그 운영 시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시각을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기본 6시에서 8시에 제가 문 닫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8시까지 하는 이유도 보면은 공연이 있거나 이럴 때 8시에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한 5시 반, 6시만 되면은 폐관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도대체 이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인가라는 저는 의문점을 좀 갖고 있거든요. 여름방학 중에도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은 학교 보충수업 등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곳 청소년 전용문화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적습니다. 대신 이곳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대상들은 유아들과 초등학생들. 운영 시간이 아이들 방과 후 시간하고 뭐 유치원 초등학생 아니면 와서 그렇게 활발하게 할 시간이 별로 안 돼요. 이 건물을 질 때 수요 예측을 해서 지었을 텐데 그래서 예산도 따냈을 텐데 그 어떻게 해서 올렸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요 예측도 안 맞고 시간 운영 시간도 안 맞고 좀 그런 건 있어요.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용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에서 모든 이용 시간이라든가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공급자 중심의 관리 행태.
댄스 연습실을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올해는 안 돼요. 올해요? 네. 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도 있고 네. 저희 계속 그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사용이 불가하다는 댄스 연습실. 분명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초등학생들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대관 내에 여러 방들이 비어있었지만 과연 제대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만 깊어졌습니다. 근무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상교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침 일찍부터 꼭 9시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탄력제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참여할 수 있고 그런 방안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마련된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 청소년보다는 관리자들 편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전용 문화 여가 시설. 하루빨리 본연의 취지에 맞고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